처참한 사건 현장에서 오늘 경찰의 2차 정밀 감식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휘발유 성분과 흉기가 발견됐고 희생자 2명의 몸에서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 사건 정밀 감식 현장입니다. 시커먼 잿가루로 뒤범벅이 된 계단을 올라가니 깨진 창문 밑으로 유리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한 생존자들의 흔적입니다. 불이 시작된 2층 현장은 너무 처참합니다. 바닥과 벽은 시커멓게 타버렸고 창문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불이 난 203호에서 5-6m 정도 떨어진 204호 문은 굳게 잠긴 전자식 도어락 장치와 문 고리만 남은 채 포탄을 맞은 듯 뚫려 있습니다. 사건 당시 화마 때문에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챙기기 위해 5층 사무실을 방문한 변호사는 참혹한 광경에 어제의 악몽을 떠올립니다. 그다음에 그름도 내려앉아가지고 까만 눈이 내린 것 같고 좀 무섭죠. 그리고 솔직히 저희 여기 있다가 한 2-30초만 늦게 있었어도 5층 사람들 한 10몇 명 있었는데 다 죽었을 것 같아요. 방화범이 들고 온 흰 천으로 쌓인 물건은 휘발유통이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현장 감식으로 확보한 잔해물을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3호 안에서 방화범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11cm 길이의 흉기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 2명의 몸에서 흉기에 찔린 자상 흔적을 발견했는데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부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질은 휘발유고 감정 결과에서 명확히 나왔고 자상을 입은 2명의 그 상은 흔적과 이 흉기가 일치하는 건지 그러니까 흉기로 사용해서 자상을 입힌 건지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아봐야 돼요. 그 칼이 탔기 때문에.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숨진 7명에 대한 정밀 부검을 실시하고 휘발유를 구입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TBC 한윤호입니다.